자리에 쉽지 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시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한 번 더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번째 시리즈로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6번째, 7번째부터 된다고. 벌써 이제 한 5번, 6번 정도 임원 경제대지에 대해서는 앞선 여러 강사님들한테 소개를 이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임원 경제지 많은 것 중에서, 많은 내용들 중에서 고향지, 인재지, 여기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곧 이제 책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 내용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양생 예방의학, 그리고 그게 보양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치료의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금도 뭐 활발하게 침이나 약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 원천이 되는 한의학, 그 내용이 담겨있는 인재지,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은 반을 뚝 잘라가지고 예방의학, 양생법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상당히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이해,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것이 많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요. 왜냐하면은 뒤에도 얘기가 좀 나올 테지만 우리 문화 속에 상당 부분 그런 아이디어랄까요? 지혜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문화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가 통용되는 이야기. 우리 일상 언어인지 이게 의학 용어인지 두 개를 막 이렇게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이해가 좀 수월해요. 지금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의사 쪽에 그 차트를 쓰면 이제 모든 게 다 전문용어로 또 한 전문 특히나 이제 자체를 그 영어로 쓰고 이러면 더 알기 어려워지는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양생이나 한의학 이런 쪽은 물론 뭐 한자로 어렵게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야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서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딱딱딱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수업하듯이 이렇게 하기보다 좀 더 편안하게 마을 고향의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있는 데고 이쪽이 옛날 이전에 했던 건데 거꾸로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은 전국대학교 연구소에 교수로 있고 그 전에 대전에 그 연구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그 과학 기술과 관련된 정부 출연 연구원이라는 모임인데 그 중에 이제 한의학을 전담하고 있는 데가 한의학 연구원. 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만들어진 게는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모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5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신약개발부예요. 신약개발부. 그러니까 한약을 응용을 해서 그 현대에 이제 맞게끔 신약개발을 하는 실험도 하고 임상도 하고 그런데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는 이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실제로 뭐 실험실에서는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이런 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카이스트에서 한의학을 하는 데가 따로 있지를 않아서 그냥 일반 그 연구원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했었죠. 어떤 일을 했어. 거기서 뭘 하는 건가 이런 게 한번 살펴봤죠. 그때가 나라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기 그 이전에 서울 소재 한의원에서 이제 침 놓고 이렇게 진료를 했었는데 이때 들어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혹시 기억을 이제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때 우리나라에서 큰 어떤 일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바로 황우석 사태였습니다.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가 저는 이 얘기를 뭐 굳이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느냐 이런 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한의원에서 그때 공복도 진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같은 그 원장들 그룹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을 했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진료를 어떻게 하냐, 그쪽에 어떤 환자가 잘 되냐 뭐 이런 거 하고 뭐 책도 이제 같이 놓고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황우석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게 한 몇 달 갔습니다. 두세 달 정도 끌었고 계속 모이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이 맞는 것 같고 이랬는데 한의학을 하는 우리 그래도 전문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의료법에서 똑같은 의료인이거든요. 근데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황우석 교수의 저 얘기가 그리고 저 연구가 과연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건지 우리는 이제 한의학을 한 사람들이니까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같은 의료에 종사하고 있다고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뭐 너무 이제 그 본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소외되어 있다. 우리는 이쪽에서 한가지 곁가지 비슷한 이제 그런 누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한 30대 후반쯤 됐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삶을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으로 뭐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원류에서 저기에서 뭐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뭐 내가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뭔가 세계에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는 좀 알고 안테나는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양식은 좀 갖추고 앞으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반 평생도 넘게 남아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시점에서 그래서 아 조금 어렵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보자. 어렵겠지만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걱정도 하고 좀 그랬지만 제가 고집을 좀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박사 학위를 하면서 봤었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줄기세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수님한테 이야기도 듣고 실험도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줄기세포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의욕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장점 그리고 이만한 실력은 있는 거구나 근데 그분이 약간 오바를 많이 했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뭔가 의문은 풀릴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약간의 무리도 되었지만 그게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자산이 되어 지금도 이런
뭐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런 실험과 관련된 이야기 한의학 연구원에서 그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를 나오고 이전에는 이제 치국서당에서 한학을 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의학책과 뭐 이런 걸 계속 번역 출간하는 일을 하고,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임원경제연구소에 같은 동료들이에요. 한문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같이 올려가지고 10여 명 정도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 뭐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시작한 지가 2003년 2월인가 하여튼 지금 거의 18년,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한 3-4년 더 있어야지 완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쪽 이 정명현 소장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서 봐도 그 전에는 이렇게 경제학하고 나와 있는, 제가 이 뭐 앞에 이런 이상한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이걸 한번 의미를, 이거 뭡니까? 이게 나비잖아요? 한 마리 나비인데, 이게 한 마리 나비인데, 여기 한 마리 한 마리인데, 두 마리가 붙어 보이면은 뭐 같습니까? 부엉이죠. 부엉. 천적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새들이 이 나비의 가장 천적인데, 새들을 저기 하는 참새 같은 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부엉이. 이런 어떤 하나로는 아니지만 두 개가 합해지니까 자기가 물리칠 수 없는 저기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연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 이거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우리 인류사의 동양의 지혜, 이쪽에는 서양의 어떤 자연과 이런 것이 결합해서 뭔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걸 참조해내는 그런 것이 되면 어떨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지금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에 하도 이렇게 이 세계가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우리 뭐 이 오늘 와서도 또 한 번 더 뵀지만 성천 아카데미, 또 그 이전에 이제 이 성천 아카데미 같은 데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정신들이 옛날과 지금, 동과 서 이런 걸 같이 융합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더 힘을 많이 쏟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수님 성함 중에 저 예. 욱자가 예,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욱자가 한 저기 무슨 저기 뜻이 뭐죠? 예. 아 예, 아유 그 저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읽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저 이름을 지어준 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제가 한 6-7살 정도까지 살아계셨어요. 상당한 한학자이셨고, 그 무슨 무슨이라고 지어주셨는데 학교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때 저거를 잘 못 읽어가지고 우리 말로는 한동안 종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무슨 글자인가 하면서 막 찾아본 게 제가 한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글자는 옛날에 그 삼황오제라고 해서 중국의 복희씨, 뭐 신농씨, 황제 뭐 이런 하고 소호, 제고, 전욱 이런 사람이, 삼황오제 중에 한 사람이 전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그냥 자전에는 그냥 임금의 이름 욱 이렇게 나오고 전욱 욱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본래 말 그 자체의 뜻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뭐 멍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애매한 건데,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그런 사람 이름에 들어가, 임금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글자다 이렇게. 아 그걸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저 글자를 읽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잘 못 봤어요. 예. 뭐 글자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보는 글자. 예. 그냥 뭐 이쪽에 임금 왕자 이쪽에 머리 혈자니까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럼 할아버님은 네. 어떤 뜻으로 지어주신 건가요? 그 사망 오자 중에 한 사람처럼 되어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신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식의 이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보니까 예전에도 저런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있긴 한데 그 예전에 우리가 뭐 그런 식의 이름이 들어갈 수 이순신만 해더라도 이순신의 순은 순임금의 순자거든요. 그게 따로 순자가 무슨 순 이렇게 아는 것보다 그 순임금 순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또 이순신의 형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순신의 형이 있는데 순임금 앞에 임금이 누굽니까? 요임금이죠. 이요신입니다. 아. 재밌죠. 우리 그 선조들이 이름 지은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성현들 이야기 또는 논어나 맹자 성경에 나온 이야기 경전에 나온 이야기들 이왕 이름 나왔으니까 우리 정몽주 아시겠어요? 정몽주는 그 몽주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혹시 제가 그 이제 논어를 처음 배우면서 그 얘기를 또 아 이거 참 희한하다 그 공자가 자기가 늙었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거나 또는 뭐 좀 뭐 잘 안 풀릴 때 하는 말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그 주나라를 건설하는 거를 기획했던 주공이죠. 주공은 그렇게 건설도 했고 자기 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됐는데도 그걸 찬탈하지도 않고 그걸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공을 그렇게 높이 치는 거죠. 그 주공을 꿈에도 못 잊어서 아 요즘에는 내가 꿈에 주공을 내가 보이지도 않아 나도 이제 다 됐는가 봐 이런 얘기를 해요. 오 불부 몽견 주공 이런 말이에요. 심의 오쇠야 오 불부 몽견 주공 몽견 주공을 줄여가지고 몽주라고 합니다. 꿈에도 그리는 주공 공자가 그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 훌륭한 사람을 닮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아, 이왕 이렇게 이제 이야기 안 하시니까 호학위공 공부를 한다는 거는 학자라는 말은 저렇게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이라는 말이 학지위연 효야에서 그 대학 학기 제일 먼저 대학이라는 책 우리는 이미 알지만 학기라고 해서 그 예기편에 또 하나의 그 공부와 관련된 중요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 학자를 배운다는 말을 풀어서 쓰기를 학지위연 효야 해서 효자라는 말을 썼는데 쓸 수 있죠. 학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학이 무슨 말이냐? 풀어서기를 학지위연 학이라는 말은 푸는 말입니다. 좀 어려워요. 학이란 말은 효라는 말이다. 이런데 이 효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자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배운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는 어떤 한 사람 모델을 놓고 닮아가려고 막 하는 그게 배운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 그래서 효학 본받는다. 본받는다면 본이 있어야 되겠죠. 본. 그 본이 뭐냐 하면은 그게 아주 요즘에 뭐 창의성이다, 남과 달라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현들이 딱 모델이에요. 제일 이제 윗선의 성현들은 아까 요순 이런 사람이고 그 밑에 이제 오세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 주공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주공
그 다음에 이제 옹맹 뭐 아, 안자, 증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분명히 뭐 주희나 이렇게 까지 내려갑니다만은 그 후대의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는 모든 학문의 큰 프레임이죠. 큰 프레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프레임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 그런 흐름 위에서 그 전통 위에 이 임원 경제지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뭐 20년 전부터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냥 이게 대단한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한 거고 최근에 와서 최근에 이제 몇 년쯤 와서는 와 이게 그런 흐름 위에서도 아주 빛나는 별이구나. 그 앞에 사람들이 또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이뤄낸 그런 역할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이야기는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뒤에 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임원 경제지가 뭐 앞에는 이런 얘기들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장각본에 이렇게 들어있고 원 부장각본에 있는 게 또 요 이건 아직 출간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출간이 되지 않고 그냥 수고본이에요. 필사본이야. 손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손으로 쓴 게 또 맨 처음 쓴 게 있는 거고 원본이 있을 때고 누가 뺏겨서 사본이 있습니다. 누가 뺏겨서 옛날 사람들 필경사라고 해서 많이 좋은 글들을 많이 뺏겨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판각을 하는 거는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거고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판각이 가능합니다. 근데 휴장각에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한데 가장 먼저 오리지널한 판본은 알고 보니까 일본에 있더라고. 일본에 오사카 부립 도서관이라는 데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이제 거기 가니까 우리 그 있는 거를 우리 이 조선에서 갖고 온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조선에서 연구한다고 하니까 편의는 잘 봐주더라고요. 보관도 잘 해두고 편의는 잘 봐줘서 우리가 이 스캔을 다 했었죠. 스캔을 다 하는 것도 그 뭐 쉽게 해주진 않는데 도서관장이 상당한 약간 또 법칙을 좀 넘어서라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봐서 좀 덕을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12년에 나온 개관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출간이 지금 막 배워나오고 있습니다. 출간이 지금 뭐 연구소는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도 많이 했었겠지만 16개 이렇게 나와 있고 출간은 요 볼리지 다 되어 있고 이 뒤에 유예지, 이윤지, 상태지, 예규지에 다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서명지도 되어 있고 점조지 나왔고 보양지가 이제 1, 2주일 안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 이제 돼서 일주일 안에 그 시점에 지금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인재지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내용은 다 돼 있는데 출간 최고로 나오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절반 이상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도 초벌은 다 되어 있고 출간하기 위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내용을 보면은 전체 분량을 이렇게 보면은 의학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절반을 차지해요. 이게 좀 특이하죠. 농사와 뭐 이런 식품과 뭐 별자리와 뭐 이 교양, 예술과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도 음식, 보양, 치료, 진료 이런 것들의 내용이 특별히 이 16개 중에 250만 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 124만 자가 보양지 인재지가 차지하고 있더라. 이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지식 총체적으로 봐서 몸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이 세계를 보는 관점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세계를 물리적 세계라기보다는 사람과 같이 살아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확장되는 지식이 그만큼 더 많다는 이야기를 좀 추리해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아프냐는 이렇게 보양지가 이렇게 있고 보양 양생 예방제. 인재지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요게 인재지입니다. 요게 제일 많은. 요게 인재지. 요게 아마 볼리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을 텐데 16개. 인재지는 뭐 이렇게 내인 외의 병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것, 내와 외가 겸해서 있는 것, 부인과 소아과 외과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뭐 전반적인 이야기고 보형지가 껍데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껍데기가 잘 나왔죠. 세 번으로 이렇게 곧 이제 시중에 중간 중간에 이거 좀 넣어놨어요. 그냥 중간 중간에 약간 한 챕터 넘어갈 때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요거는 한번 그림으로 우리 뭐 보면은 이거 보면 뭐가 먼저 보입니까? 사람 얼굴 먼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기는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예 받치기도 하고 예 밭? 어 예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뭐가 맞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연세가 많거나 우리 이런 문화에 좀 익숙한 분들은 다 이제 먼저 이제 사람 얼굴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과 나무와 돌, 바위가 있는 거죠. 눈과 나무와 바위가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속에 이런 형상이 이렇게 보이는 걸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건강 상태, 질병 상태 이런 걸 보더라도 서양의학이 보는 것과 동양의학이 보는 것이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어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아주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구름만 보고도 구름 형상을 막 얘기하는 상상력을 펴듯이 사람 몸도 다른 보면 이 속에서 얼마든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단순한 것들을 이 우리 소위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성현들이 또 앞에 있던 예전에 고대 성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정연해서 어떤 하나의 다이아그램으로 하나의 어떤 뭐랄까 뭐 어떤 표식으로 이렇게 남긴 것 중에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태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렇게 양, 건, 본, 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약간 이제 우리 저희 한의학과 관련해서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 바로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거 머리하고 만약에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이렇게 머리하고 만약에 아래쪽이라고 해서 뭐 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체간을 얘기하잖아요. 몸뚱이를 얘기하면 아랫배 위쪽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딱 두 개만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아픈 경우, 여기가 아픈 경우, 여기는 이제 차가워서 아픈 경우, 뜨거워서 아픈 경우 어디가 맞겠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머리는 아프면 다 열이 나서 아픈 거지. 머리가 차가워서, 머리가 얼음장 같아서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머리는 시원하면 오히려 좋은 거고. 여기는 어때요? 아랫배는? 배가 따뜻해가지고 죽겠어요. 저는 배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배는 차가워서 문제예요. 배는 차가워서 문제입니다. 똑같이 손발도 아래쪽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손발도 손발이 너무 뜨거워 이런 사람은 문제되는 거 잘 없어요. 손발은 항상 차가워서 문제예요. 머리 쪽에 있는 것들은 또 다 대부분 그래요. 눈이 아주 파란하니 청명해가지고 문제가 됩니까?
눈이 뻘게 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쪽에 다 귀는 뭡니까? 중이요. 이 비는 뭐예요? 비염. 혀는 자 염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염. 염이라는 아 염 불 불이지 않습니까? 불 불이 문제죠. 불. 염은 어떻습니까? 염. 염. 네, 불이 과도하면 염이에요. 이게 영어에도 같습니다. 뭔가 righteous 이렇게 하면 그게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상적인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여기 과하면 염이 됩니다. 염. 불꽃염, 불꽃염 아시죠? 염증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 몸에 불이 실제로 많은 거예요. 실제로 불이 많은 겁니다. 온도가 높아져. 다른 어떤 그 세포 기관들이 막 너무 높아지면 막 녹아내려요. 열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생리 기능을 이제 막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을 계속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화재가 난 거죠, 우리 몸에. 우리 몸을 빌딩이라고 하면 화재가 난 거예요. 여기 이제 대원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원칙이. 우리 몸은 위쪽에는 항상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뜨거워지면 안 되고 서늘하게 만들어줘요. 아래쪽은 항상 차가워지려고 해요. 차가워지면 그게 안 돼. 그걸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요거를 약간 우리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아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정도 돌려놓으면 요게 아주 그 건강 모델이거든요. 따뜻한 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싸늘한 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위쪽으로 두 개를 얘기하면 이제 가슴 위쪽입니다. 이 가슴 이 아래쪽, 흉격이라고 하는 요기에서. 그걸 이제 하늘과 땅, 물과 불로 얘기하면 이게 똑같이 하늘은 아래쪽으로 가고 불도 아래쪽으로 가고 땅이 위쪽으로 가고 물도 위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그 건강 모델의 상징이라고 이게 우리 몸이 그렇지만 사실 바깥 외부 세계 지구도 똑같거든요. 지구도 사실 화성이나 금성이나 대기가 없는 데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순환하지 않는 데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생명권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된 거는 바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구가 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이 순환한다는 거죠. 따뜻한 것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서 다시 내려오고 이게 딱 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따뜻한 건 계속 올라가고 원래 차가우면 계속 내려가 버리면 두 개가 갈라져 버리죠.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지만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순환하게끔 딱 가둬져야죠. 근데 지구가 생명의 행성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를 지금의 과학자가 밝힌 게 아니라 고대 성경 이거는 몇천 년 전인지 잘 몰라요. 그걸 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과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 그냥 과거에 있는 건 과거에 있는 거고 지금 새로운 게 좋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떤 함정이랄까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은 뭔가 지금 실험실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거는 실험적으로 왜 그런지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말이 이제 조선시대 저기가 있어요. 이 말이 아까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무, 냉, 통. 두무냉통. 머리에는 차가워서 아픈 경우가 없다. 한번 밑에는 그럼 복 아랫배 배. 복, 무, 열, 통. 배는 뜨거워가지고 열이 나서 아픈 경우가 없다. 이게 허준
허준 동의보감과 동시대 사람 허임이라는 사람이 본 그 자기 책에다 써놓은 얘기입니다. 이재마도 이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 정도는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문행통, 두문행통, 공무열통, 공무열통. 예, 이거는 요 끝나면 끝나고 나서도 한번 이 집에 가족분들한테 야 들어봐라 옛날부터 중요한 얘기가 있어. 머리는 열이나 차가워서 아픈 경우가 없고 배는 뜨거워서 아픈 경우가 없대. 두문행통, 공무열통이라고 하더라고. 이 얘기만 알아도 우리 몸에 문제의 3분의 2는 해결이 돼요. 그 병이라는 게 이상한 원인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다 기본적인 바탕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기질에서 드러나는 게 조금 다 다를 뿐이지 치료하는 방식은 저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면은 웬만한 것들은 호전된다고. 웬만한 것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거든. 자, 이게 좀 풀어놓은 얘기입니다. 머리에는 냉통이 없고 배에는 냉통이 없다. 건강의 금은 제가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세 개.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나온 얘기고 태극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동의보감 허준이 이야기 보면 우선은 계속 순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막힘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뭐가 기가 잘 돈다. 근데 돌지 않으면 어떻게 해? 돌지 않으면 기가 콱 막히죠. 막힌다. 도는 것과 막히는 것. 그래서 여기는 돈다고 얘기가 좋습니다. 통한다는 게 통한다. 더 잘 돈다. 잘 돌면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잘 도니까 기운이 잘 도니까 불통즉통. 통하지 않으면 막히면은 곧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아프다는. 이거 다 읽어볼까요? 통즉불통. 통즉불통. 불통즉통. 불통즉통. 예. 제가 학생들한테 뭘 할 때는 다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다 외우라고 시키고 양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다 저기 하는데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배운 성취감이 있대. 다 어려운 걸 외워놓으니까 끝나고 나도 뭔가 내가 갖고 하는 것 같아. 뭘 이렇게 소문을 냈지만 나중에 뭘 이렇게 챙긴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 뒤에 가면 처음에는 막 입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랬더만 나중에 가면은 조금은 고마워한다는 그런. 이게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것에 또 가치도 지금에도 좀 살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요거 나머지 세 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기 하면서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 왜냐면 직접 필요한 거니까 얼마나 외우고도 쉽게 되잖아. 라임이 되잖아. 라임. 통즉불통, 불통즉통. 라임이 딱 되잖아. 그래서 라임 되는 걸 위주로 하면은 좋아요. 한문은 기본적으로 라임이 되도록 글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경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 외우기 위해서 외우기 쉽도록 써놨거든. 외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걸 썼어요. 이걸 우리가 천자를 뗐다 이러면 천자를 한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싹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천자를 봤다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그 천자를 본 사람이 아니지. 명심보감을 봤든 동문선서를 봤든 통감을 봤든 뭐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치국서당에서 그런 맛술을 좀 봤습니다. 제가 사설을 다 외웠었는데 맹자를 다 외우면 주주주주 이렇게 외우면서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박동진 명창이 판소리 춘향을 다 하면 그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무섭게 소리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얘기는 요즘 건강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 불가 허 모 불가 실 아침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아침에 불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 비우면 안 된다. 뭘 비우면 안 된다? 배죠, 배, 배. 그렇죠. 아침에 그럼 뭘 해야 꼭 먹어줘야 된다. 아침에 걸리지 말라.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 아침이 뭐예요? 뭐 아침 저녁 저녁에는 불과 실은 뭡니까? 어, 열매 실자인데 동사로 쓰이면 뭘 채워 넣는다. 채워 넣는다. 어디다가 배에다가. 아침에는 비워 두지 말고 저녁에는 채워 놓지 말라. 이게 언제부터 내려온 금언인지 적어도 수천 년 됐을 거예요. 아침에는 피워두지 말고 저녁에는 채워두지 말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현대에서도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제 전등이 생기면서 저녁 시간이 엄청 길어졌기 때문에 저게 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뭐 한때 뭐 어떤 경우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계속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 세 가지만 지킨다고 하면은 지금 요즘 같은 영양이 좋고 위생이 좋고 사실은 그러니까 영양 위생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생명이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고 이 장수를 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을 뭐 최근 뭐 타임지나 이런 데서 다 그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약이 좋아져서 의술이 발달해서 이거는 뭐 그 원인이 들어가긴 하죠. 당연히 그건 들어가긴 한데 1등은 아닙니다. 1등은 영양이에요. 영양. 먹는 게 좋아져서 영양이 좋아지면 면역이 세지고 우리 조선시대 맨 문제가 종기거든요. 종기. 뭐 피부가 헐어가지고 생기는 이게 다 면역에 약해서 그런 건데 사소한 그 병균에도 감염이 되고 그런 건데 그게 다 면역이 떨어진 거고 면역이 떨어진 거는 근본적으로 영양이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영양이 부실해서 그리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영양이 1등, 위생이 2등 그 다음에 이제 의술 이런 건 4등, 5등 이렇게 가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 조금 이제 지금 앞에 이야기가 됐던 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모두의 얘기에서 우리 한의학이나 이런 양생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한번 뭐 확인해볼까요? 비위가 상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비위가 실제로 비위가 상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실제로 비위가 상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위가 상했으니까 배안이 꼴렸다 이것도 이제 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배알이 꼴린다 이런 얘기가 다 사람의 감정의 어떤 부분과 인간의 오장육부가 바로 연결이 돼요. 우리는 이런 걸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개가 빠졌다. 사람이 왜 쓸개가 있어야 되냐? 쓸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뭐 문제냐? 왜? 쓸개 빠졌다는 뭐라고 하냐? 요즘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요 저런 얘기 잘 몰라요. 아 이게 벌써 이제 차이 많이 난다는 걸 느끼는데 잘 안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뭐 체 했을 때 손을 이렇게 따잖아요. 이런 것도 점점 잘 몰라지고 또 이제 서울에 와서 얘기할 때 하고 지방에 갔을 때 또 얘기가 달라요. 똑같은 연배를 하더라도 지방에서 얘기하면 한 80%는 안다고 그러고 경험해봤다 그랬는데 서울에는 10% 20%도 안 됐어요. 우리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중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피부로 느낍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나의 소원 김구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가장 못 살 때다 때를 기억하고 초콜릿 하나 얻으려고 하고 빵 하나 얻으려고 할 때도 막 굽신거리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얼마 아닌데
지금은 난리예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응? 우리 먹고 살기도 그래서 배를 막 줄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막 주시를 하면서 그 과학 발 아니,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 경제 발전 추진축이 되었던 과학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이런 걸 우리나라가 계속 배웁니다. 베트남 같은 데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키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옮겨갔어요. V키스트 해가지고 베트남의 키스트, 그 앞에 키스트는 코리아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게 10년 전에 V키스트라는 게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자는 거죠. 벌써 그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 세대, 반세기 안에 최빈국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조차도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따라가려고 하는 정도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그까지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스포츠나 이런 걸 넘어서 이제 영화나 뭐 문화까지도 그렇게 가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세가 올라가면은 그거 아무도 못 막거든요. 왜냐면 옆 사람이 누가 그렇게 벌써 했거든. 아니, 봉준호 감독이 저기서 카리스마를 먹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내가 그 친구하고도 뭐 거의 몇 년 전까지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면서 다 분발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했으면 그쪽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랬다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이미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인문경제지 같은 게 다 번역이 되고 번역도 엄청 잘 해놨거든요. 화보도 넣고 우리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런 걸로 또 새로운 우리 전통의 한류 뭐 이런 것들도 펼쳐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쓸개는 결단의 영입니다. 주대. 결단력. 쓸개가 빠졌다면 이게 주대가 없이 이 휩쓸려 다닌다는 얘기죠. 결단력. 피가 마른다. 허파가 뒤집어진다. 간을 내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간을 내준다. 간도 쓸개도 다 떼준다. 심장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니.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파가 뒤집어진다. 허파가 뒤집어진다. 이건 약간 저 의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오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은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위아래가 문제가 돼요. 위아래가. 작정을 한 게 아니라서 자 우리 5장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제일 위쪽에 있는 그냥 뭐 이야기하자면 우리 몸에 두 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허파가 이렇게 있거든요. 허파 왼쪽에 허파가 있고 바로 저 아래에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고 심장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이제 위장이 이렇게 있고
뭐 비위는 이렇게 같이 좀 있다고 봐요. 비위는 그 옆에 그 아래쪽에 간이 이렇게 크게 있고 신장은 이제 등 쪽에 이렇게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우리 몸에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다고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오장을 위치를 저렇게 잡아요. 근데 여기 폐가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데 저게 마치 어깨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구성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있잖아요. 저 가마솥에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이 잘 되려면은 그 불 지피는 그 열기가 아까 저 지구에서 순환하는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밥 속으로 열기가 곳곳에 잘 침투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뚜껑이 꽉 눌러줘야 되거든요. 가마솥 뚜껑은 엄청 무거워야 돼요. 그게 가벼워서 냄비가 되면은 풀풀풀풀 바깥으로 열기가 빠져나가버리면은 삼층밥이 되거든요. 꽉 눌러주는 쇠의 역할, 이게 저 오장 중에 폐가 하는 역할. 이 안에서 아까 태극기가 열기가 이렇게 순환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안에서 이게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작동을 하면 맨 아래쪽에 있는 신장 아랫배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오장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겉모습이 오장하고 다 연결돼요. 여기는 이제 장이 없기 그러니까 아니 장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자. 이 안에 여기 몸통 안에 오장이 들어있는데 오장 허파는 서늘해가지고 자꾸 이제 올라온 열기를 한쪽으로 자꾸 내려줘요. 그게 밥이 잘 되는 소뚜껑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에는 신장은 따뜻하게 불을 자꾸 지펴줘요. 신장은 불을 자꾸 지펴줘요. 허파의 바람들은 따뜻하게는 많이 하죠. 허파의 바람들. 예, 그거하고 딱 연결됩니다. 허파의 바람이 들었다는 거는 바람이 숭숭숭 샌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들었다는 게 술술술술 새서 이게 꽉 덮어주지 못 치밀하게 덮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체가 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허파가 뒤집어진다는 얘기도 저거는 이제 위에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눌러줄 수 없을 정도로 들썩거린다는 얘기고 허파가 소뚜껑이 뒤집어져 버린다는 그 정도로 내가 열이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파에 구멍이 났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이 얘기는 허파가 여기에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못하고 수세미처럼 숭숭숭숭 다 바람이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뒤에 쇠가 넣는데? 쇠가 빠졌다는 거는? 쇠가 쇠는 힘을 말합니다. 네, 저거 어디가 비장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는 건데 너무 가려다가 지금 빠뜨리지 않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할 수 없는데 쇠가 빠졌다는 건 완전히 녹초가 됐고 다 이렇게 다 진이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저 쇠라는 말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은 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데 예, 혀 빠지고 있었던 저 말은 처음 듣는. 근데 제가 저걸 찾아보니까 쇠라는 말이 우리말에 원래 말에 저게 그 언해로 풀이해 놓는데 보니까 골수를 우리말로 쇠라고 하더라고. 골수. 뼈 안에 이렇게 골수 있지 않습니까? 골수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제 모든 액기스가 싹 빠져나갔다. 는 이야기가 저런 것도 아주 이상은 하지만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골수가 우리 몸에 가장 액기스 뭐 피도 있고 진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코어에 있는 액기스를 얘기를 할 때 골수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것은 또 저 신장이에요. 신장이 골수를 담당하는 메스터 사령부예요.
이런 이런 얘기들. 이 한의학 용어입니다. 이게 상 상하 표리 승관 허실 오사 운명 표리 복배 한의학 허실 이런 이거 한의학 전공 용어예요. 그래서 뭐야 허실 보사 음양 한열 이 얘기를 하면 이 요걸 얘기하면은 사실은 한의학의 웬만한 이야기들은 8할은 다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데 뭐 크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보사 이런 건 조금 다르겠지만 일상적으로도 이런 말을 얼마든지 쓰는데 상당 부분은 일상적인 용어하고 이렇게 다리가 걸쳐 있듯이 사다리가 걸쳐 있듯이 많이 보면 됩니다. 양인 개발하고 이럴 때 실험실에서 만들 때는 요 실험실은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실험할 때도 자동차 F1 경기장 여기서 탁 성능이 잘 나오죠. 근데 이 차를 몰고 여기 서울 시내를 끌고 나오세요. 성능을 발휘를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실험실에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약이 우리 몸에 쓰여질 때는 많이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쓰여질 때는. 그래서 세트리 그 밑에 세트리 파리 페리버스 쪽을 예, 요게 세테리스 페리부스라는 것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해놓고 하나의 변수만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모든 실험실에서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뭘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는 다른 거는 다 통제해놓고 다른 조건은 다 변수는 통제해놓고 한 가지 변수만 이렇게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의미가 있냐 없냐 요렇게 테스트 해보는 건데 그런 건데 이제 현실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폴 움슈트라는 사람이 의학이 무엇인가 이런 걸 정의를 해놨는데 의학이란 건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에 대한 문화적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뭐 의학이란 거는 거의 과학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하고 상당히 다른 정의를 내는 거죠. 문화적 대응 방식. 또한 인간 유기체와 그를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질서를 다시 복구시키려는 문화적 노력이다. 의학이란 거는 문화적인 행동이다. 과학까지 물론 그 안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만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만이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의료적으로 대응 방식을 잘하는 건 우리나라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기술적인 거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주고 뭐 필요한 뭐 이런 걸 다 얘기해 줘요. 근데 그걸 그쪽에서 가면 똑같이 적용하면 되느냐? 안 되거든요. 이탈리아는 그거 다 그대로 갖고 갔어요. 그 변수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시민들이 뭐 자발적인 무엇부터 시작해서 의학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전반적으로 쭉 해서는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의사들 쭉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그거는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뭐 저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 직후 그 정도 대장경 만들고 할 때 그때 대장 도감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향약구국방이라는 책이 제일 오래된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 책입니다.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죠. 이게 뭐 한번 읽어볼까요? 귀와 관련된 거예요. 귀.
귀가 갑자기 퉁퉁 부었을 때 고루근, 과루근이라는 건데 한울타리 뿌리 생것을 씻고서 칼로 썰어서 돼지 기름과 같이 전 끓여서 삶아서 몇 번 끓여가지고 귀 속에다 이렇게 넣는다. 갑자기 부었다 이런 얘기도 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걸 끓여서 그 약간 돼지 기름이라고 하면 약간 연고처럼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귀에 발라줍니다. 자, 그런 향량호흡방. 근데 이 중에서 이런 책은 좀 간단한 책이거든요. 간단한 어떤 수첩처럼 책인데 백과전서처럼 엄청난 분량을 이야기할 때는 위방유치, 동의보감, 임원경제지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원경제지의 인재지 의학 파트는 인재지 보양지는 동의보감보다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 동의보감보다 물론 한 200년 뒤에 나왔으니까 동의보감에 있는 좋은 걸 다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것들, 부족한 것들. 근데 위방유치는 다시 동의보감의 한 10배쯤 돼요. 저게 세종 때 만든 거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종 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융성이라는 거는 일본 학자의 연구에 하면 당대 15세기의 세계의 톱 클래스를 한 40년간 유지했다고 얘기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종 때 우리 정이라는 건 대단한 성과였죠. 보양지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있던 거죠. 일본에 있던 거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몰래 봤는데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뭔가 좀 다르더라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다가 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요만한 걸로 글자를 네 개나 써놓고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글자가 비어 있는 게 있었어요. 비어 있는 거를 여기 뭐라고 지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뭐라고 해놨고 다시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써놨네요. 이렇게 써.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한 글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결자, 결력, 어? 글자가 하나 빠진 것을 기다린다, 고찰한다 이런. 글자 하나 빠진 것을 요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채워넣어야 될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오리지널 텍스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규장각본이나 고린도본에 가면은 여기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거지. 오리지널 텍스트. 이런 거를 여기서 확인해 봤고 혹시 어떨지 모르겠으면 조금 쉬었다가 예, 다음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죠. 이 정도 속도로 하면 괜찮으시겠죠? 예. 핸드폰을 하는지 팔자에 보니까 초두가 맨 위에 있네요. 예. 보자 위에. 예. 그런 것도 제가 그 책에는 해제에는 그런 걸 다 썼습니다만. 그런 것도 쓰이더라고요.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있던 거를. 초도.